아 이거 굉장히 또 재미있는데 사실 저는 이번 매치가 좀 걱정이 됐어요. 임수아 네. 선수와 인형 선수. 저희가 받은 자료로는 티어 차이가 조금 나서 예. 네. 좀 일방적인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또 1대1 경기를 또 보니까 어떤 영웅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기도 하고요. 다를 수 있어요. 경기 만나보시죠. 자, 경기가 빠르게 또 준비가 돼서 임수아 선수와 인형 선수. 아, 두 피스! 아, 사실 티어 그냥 딱 말씀드리면 플레랑 브론즈예요. 어디가 어디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네. 자, 이거 둠피 간의 1대1은 사실 조금 다른데 아, 이동기 3개인가요, 설마? 오, 피했어요! 아, 와! 아니! 브론! 아, 안돼요. 아, 이기면 플레이예요. 아, 이기면 플레이예요? 네,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 플레이인 걸로. 아, 몰랐어요. 근데 이거 아, 오늘 아무튼 한쪽은 플레이고 한쪽은 브론즈인데 우리가 경기 승패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근데 이거 자존심 상하거든요. 사실 많은 브론즈 분들이 같은 브론즈가 아니다. 우리는 물 브론즈와 불 브론즈가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 티어 차이 나는데 지면 이거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나는 실력은 플레이 이상인데 팀운이 없어. 그런 선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로드 자, 아, 와! 본인도 놀랐어요 지금. 이거는 임수아 선수 얘기도 들어봐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 네. 둠피스전을 정말 저는 사실 보고 어디 저기 마스터 둠피스 내려온 줄 알았어요. 딱 상대 로켓펀치 어퍼컷으로 피하고 바로 로켓펀치로 마무리하는 거 보고 거기서 좀 멘탈이 나가지 않았나 뭐지 싶지 않았나. 이 정도면 진짜로 팀운이 없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 아, 진짜 잘하는데 실력이 있는데 팀운이 없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이 정도면 올라갈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보증합니다. 브론즈는 아니에요. 네, 네, 네. 제가 봤을 때 실버까지는 무난히 가지 않을까. 아 이제 전국의 이제 플레이 밑으로 그렇죠. 우리는 플레이 다 잡아 1대1로 하면 팀운이 우린 다 안 좋은 거야. 이거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경쟁률 돌리다가 누가 이제 정치질을 한다 그러면 오버워치 리그 공식 해설이 나는 팀운이 안 좋아서 못 올라간 거다 내 실력은 실버는 된댔다 라고 해줘서 저는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그 정도의 실력이었어요. 혹시 이번에 오버워치 인비테이션을 못 보셨냐. 브론즈도 피지컬은 플레이를 잡을 수 있다. 그렇죠. 네. 네.